밤 사이에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에 시장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전개가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숨고르기 시장에는 꼭 필요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사인들을 보내왔는지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6월 CPI 좋게 나온 만큼 3대 주요 지수 다 함께 올라줬으면 참 좋겠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최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날은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1.95% 2%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도 0.8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과 S&P 500 지수 대비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0.0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월 CPI가 전월 대비로 0.1%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0.1%포인트, 0.1% 상승이었는데 하락으로 전개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1년 전보다는 CPI가 예상치 3.1% 상승으로 예상이 됐는데 3% 상승에 그쳤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3년여 만에 최저로 나온 6월 CPI를 확인하고 투자 심리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자 중소형주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CPI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내리고 중소형주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올랐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함께 보시죠. 3.6%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더니 쭉 강세장 유지하면서 큰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빅테크가 약했고 다른 중소형주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방 압력 그만큼 크게 받았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 5.5% 빠졌고 다른 반도체주 최근에 잘 나갔었죠. 반도체주까지도 모두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이슈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또는 대형주가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그 외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승불을 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날은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특히 잘 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만큼 상승률이 큰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도 함께 힘들었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연착륙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시장 다시 살아날까요? 일단 관련 주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홈디포, 로우스, DR홀튼 모두 큰 폭의 상승률, 특히 DR홀튼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주택시장 관련 주를 모아놓은 ETF XHB가 있는데요. 5.8%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좀 소비재가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이 소비 관련주가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죠. 그래서 소비주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소비재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은 나타났습니다. 지금 16품 비중이 큰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회원제 가격을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장 전에는 상승이었지만 결국에는 4.2% 하락 마감을 했죠. 반면에 가공품 비중이 좀 높은 타겟이나 뭐 달러트리 같은 기타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날 극명하게 초록색을 띠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어떤 비중이 더 높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종목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6월 CPI가 변화를 가져온 시장은 바로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국채 금리도 움직였는데요. 국채 금리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금리 때 발행됐던 국채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함께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5%대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05%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중에는 4.1%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 달러 인덱스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105나 106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달러 인덱스 밤 사이에 지금 뚝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04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그리고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WTI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WTI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63%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 내년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IEA가 수요에 대해서는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급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값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다시금 온스당 $2,400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6월 CPI가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켰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월가의 전략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2 bits of economic data this morning. CPI came in under expectation, which was met by an immediate reaction in the bond market, but not as great news in jobless claims, which were less than would be expected. So a bit of a mixed bag. Markets seem to have responded pretty well, though, to the CPI print, and that's what drove action today. Big dislocation between winners and losers with today's news. Normally, we hear Fed fund rates go down. That makes money cheaper, which in theory allows corporations to grow faster. We tend to then say that that's great news for tech companies. Their discounted cash flow models make them worth more, and it's easier for them to get capital to grow. Today, we saw that investors are starting to move out of that trade and look for the S&P everything else, the non-big tech trade. And that's normal. We needed those firms, we needed that capital to find its way beyond 7 or 10 firms in the market. Long term, that wasn't going to be a healthy thing. We knew there would be a catalyst for it. We thought that would be rates coming down. And we saw when there was news that it was pretty clear rates will be coming down soon enough, the market reacted more or less as we would have expected. But don't expect this to be the only opportunity for investors to get in. There will be bigger move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when we think the first rate hike will happen. And certainly the biggest moves will happen when the Fed actually does go ahead and reduce rates.